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저번에 구미에서 제가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20분 동안 짧게 다 간추려서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상세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준비를 했고, 또, 좀 뭔가 좀 깊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이렇게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건 좀 약간 살짝 가볍게. 네, 알아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네, 학술적인 부분은 좀 많은 부분을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가볍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네,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 이름을, 토끼 나라 이름을 튀르키라고 하잖아요. 튀르키예.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토끼라고 하죠. 터키나 튀르키는 사실상 어쩌면 같은 말이에요. 투르키 입장에서는 터키나 튀르키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터키란 말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제 터키를 영어로 하면 칠면조잖아요. 칠면조라고 하는 게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칠면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포키탕 얘기하는 건데 그 남녀 혼탕 얘기. 근데 이게 이제 터키 자체가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원래는 이제 다수가 90% 이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신분증에 태어날 때마다 신분증에 종교 기재가 안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 기재를 할 때, 이슬람을 기재를 해야 각종 혜택을 터키에 대해서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슬람을 종교라는 어쩔 수 없이 이슬람을 대종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터키의 이슬람 교도들이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뭐 제대로 믿는 사람은 60% 7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래도 60 70%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터키탕 얘기하면은 이슬람 율법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는 부분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어떻게 하냐? 투르키식으로 해가지고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냥 똑같은 말이 터키식이랑 같은 말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튀르크라는 말 자체는 한자로 하면 돌고래예요. 근데 돌고래를 자기네들 언어로 이렇게 바꾸면은 투르크가 되는 거고, 그리고 투르크에서 명사, 투르크어의 명사인 튀르키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가 그렇게 불리게 된 배경. 원래 한국하고 이제 터키하고의 사이는요, 원래 처음에 이제 서로 만났을 때는 혈통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은 뭐냐면 교육의 상대로서 더 많이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했고, 또 고구려가 있었을 때 전쟁도 했고 실제로. 처음부터 친한 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이제 동북아에서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그런 국가가 바로 돌궐과 고구려의 관계였었는데,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좀좀더 이제 심층적으로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제 노스트리 노스트르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큰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네, 부육이라는 이제 영어로 빅을 이렇게 트루크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스트르크라는 말은 뭐냐면 친구 사이의 우정,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정,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우정을 통틀어서 한 단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터키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카르데시와 칸카르데시가 있죠. 카르데시 같은 경우는 형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칸카르데시도 형제예요.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 카르데시는 그냥 형제지만은 칸카르데시는 피를 나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는 형제라는 뜻의 가장 큰 규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칸카르데시는. 그런데 카르데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제, 말 그대로 형제예요. 동성도 부부 할때 형제고,
가족 간의 형제를 뜻하기도 하고. 그런데 칸카르데시는 뭐냐면 이거는 친한 그런 자기 가족 간의 그런 형제를 뜻하는 것은 뜻하는 것 이외에도 더 큰 의미가 가지고 있죠. 전장에 나서는 전부도 칸카르데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의형제를 맺었을 때도 칸카르데시가 들어가요. 국가와 국가간의 그런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을 때도 칸카르데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크면서도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가족이자 친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키 가면 칸카르데시하고 터키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칸카르데시 하면 터키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레스토랑 가면 또 음식을 반값으로 또 깎아줘요. 요즘에는 좀 많이 그 자본주의가 있어서 그런 일이 많이 적었는데 제가 한참 돌아다닐 때 2000년대 초중반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깡깔대시 하니까 좋아해서 음식과 반으로 깎아줘요. 호텔 때도 반으로 깎아줘요. 이렇게 한국과 터키의 관계는 고대 시기로부터 이어집니다. 고대 시기는 우리는 이제 고조선 시대고 그리고 터키는 당시 흉노였죠. 흉노를 터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오글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느 나라가 그 역사를 선점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터키는 흉노를 자국의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몽골도 흉노를 자국의 역사를 밝히죠. 그런데 이 흉노를 자국의 역사를 밝히는 나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헝가리입니다. 이 세 나라는 흉노를 자국의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흉노란 뜻은 그럼 뭐냐?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니라 흉측스러운 노예란 뜻이 고대 중국인들이 이제 터키를 피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그 유목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원래 이제 한족들은 그 농경민족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죠. 겨울 때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서 추수하면서 다 해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런 재산이 약탈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흉노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한족들이 동족이라고 했어요. 활 잘 쏘는 동족 오랑캐 이것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 네, 활 차를 잘 쏘는 오랑캐라는 뜻인데 오랑캐라는 뜻이 좋아하고 있는 뜻은 아니잖아요. 흉노도 이라는 뜻이지만 오랑캐 역시도 북쪽에 있는 오랑캐입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인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뭐냐 화이사상 그러니까 중화사상에 의해서 전부 다 오랑캐가 되는 겁니다. 문명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과 터키 그리고 몽골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돌궐 터키인들은 중국 중화주의에 맞서 싸웠던 북방의 동맹체 그리고 같이 협력도 했지만은 좀 뭔가 안 맞았을 때는 중국의 속임수에 놀아나서 EJ 기술에 놀아나서 결국은 서로 전쟁으로 겨루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중화인들하고 싸우게 되고 예, 그랬던 이제 그 동맹체이자 하나의 공동의 운명체를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과 터키는 또 어디서 만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지 영화나 뭐 이런 곳에서는 한국과 돌고래 하면서 유일하게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조협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게 우리는 돌고래라고 한국과 돌고래라고 이제 고대 고구려 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방송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대로 하는 드라마예요, 대조협이. 예. 그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몽골에서 뭘 안 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돌고래, 가한 중에서요, 가장 돌고래에서 최초 전성기 이뤘던 가한이 바로 북철도 아닌데, 토크로는 카프간 카간이라고 합니다. 카프간 카간, 그리고 북철도 아니요 대조영하고 인연을 맺습니다. 어디서 인연을 맺냐? 기부산 노예 수용소에서 인연을 맺잖아요.
대중이 이제 당나라에 포로가 됐을 때 포로소의 포로수용소에서 먼저 잡혀왔던 이름이 곡철입니다. 근데 이 곡철이 기부산, 기부산에서 그 노예, 그 노예로 노역을 하면서 형제 정을 나누게 되죠. 네. 처음에 서로를 믿지 못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그 당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는 그런 충실한 그, 서로 간에 충실한 그런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서만 나왔던 이 목철이 진짜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돌고래 카간이고 돌고래 제2제국의 전성기를 이뤘던 그런 카간입니다. 근데 물론 대중하고 그런 관계는 허구죠. 방제가 썼을 때 나온 그런 허구고, 예, 실제로 존재했던 카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에 그 나와 있는 것들이요. 이 카프카 카간 그 이 그 주 기념 주화가 나왔는데 이게 토끼. 네. 실제로 이제 이 역사적 인물을 모티브로 한 거죠. 그리고 목철가는 그 돌고래 제2 전성기를 열면서 유라시아 자체를 통일했던 분이에요. 초원지대 자체를 통일했던 분이고, 저는 그 돌고래 기원지를 작년에 그 몽골 돌고래 기원지를 작년에 가서 투구산 입구에서 돌고래 비율을 실제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거기에서도 이제 목철 관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돌고래 영토입니다. 이 돌고래 그 광대한 영토고, 그리고 돌고래 복쪽에는 바레가 있었고 고구려가 있었고 그 전에는 그리고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했죠. 이렇게 강대한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바로 돌고래고, 우리가 형제를 이뤘죠. 고구려 협회가 멸망한 다음에 다수의 고구려인이 돌고래 위임해서 우리하고 돌고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문관과 고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고구려 유민들의 다수를 인솔해가지고, 예, 돌고래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고구려 왕족이에요. 고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고문관은, 목철관의 서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1남 1녀 낳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고문관은요,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그냥 우리한테 고문 중 고문관이 아니고, 네, 한자 그대로 역사적 인물 고문관이라고 하십니다. 제2 돌고제국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중앙아시아 각지로 흩어져갖고 결국 고구려 유민을 다 도망가요. 누가 이제 고구려 유민인지 누가 고구려 주신인지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걸 보면 놀라운 사실. 이게 그 이스탄불에 있는 그 왼쪽에 그 고구려 아니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수령도고, 오른쪽이 바로 고구려 평화의 수령도인데, 오스만 투르크의 수령도하고 고구려의 수령도를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똑같지 않습니까? 유사도가 거의 95%가 됩니다. 근데 이걸 이게 뭐냐, 왼쪽에 있는 이 오스만 투르크 수령도는 뭐냐면 타이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타이밍, 거기에 붙인 타이밍.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스탄불에 가면은 쉽게 발견하고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볼까요? 벽화된 기본지식이 없었습니다. 인식도 없었어요. 만약에 고구려 벽화를 알았다면 이걸 보면, 이거 똑같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스탄불에 가서 보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뭐냐면 터키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겁니다. 인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스만 투르크 이전에 이제 세르크 투르크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고, 터키의 자리 돌고 좀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종족들하고 많이 섞여서 호리에대하고 오늘한테 백피를 하겠죠. 백피. 그리고 페르시아인들하고도 많이 혼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돌고래 민족의 그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통일신라를 거쳐서 발해, 그리고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졌죠. 그래서 동쪽은 서쪽은 이렇게 양변하고서 접점이 없었던, 네,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터키는 1923년에 오스만 투르크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로부터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가 독립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선상에서 출발합니다. 오스만 투르크는요 스스로 독립을 했고 싸워서 쟁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싸워서 쟁취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군 때문에 쟁취했어요.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일제시대도 오래됐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게.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결국은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터키는 스스로 독립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로 이렇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두 나라의 역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가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왼쪽에 있는 인물은요, 이스메트 디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의 후계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아드난 멘데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의 포커스를 맞춰주신 겁니다. 이게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터키가 소련과는 적국입니다. 케말 파샤는 공산당을 추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산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공산당의 모든 걸 받아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공산당을 완벽하게 차단했어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 대신에 소련에게 카프카스 전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사이에서 터키를 분쟁으로 몰아넣죠. 결국 뭐냐면 터키하고 소련하고 관계는 결국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국민 전선으로 봤을 때 소련은 이제 원수인 나라예요. 사실상. 유교의 천년 배경입니다. 그리고 멘데레스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네리하고 대립을 하게 돼요. 둘은 숙적입니다. 정적이기도 하고 서로. 라이벌이기도 하죠. 이게 터키 국회의사였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6월 25일 북한이 대한민국 기습 남침을 하면서 유교 전쟁이 발발했죠. 근데 여기에서 유엔의 대한민국 지원을 결정하는 그 안보리교의 83호 여기에 동조해갖고 파병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우리의 나라에 파병하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서 첨예하게 의견되는 거죠. 이게 터키가 쉽게 파병한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의사 결정을 물어봐야 돼, 의원들끼리. 그리고 의원들끼리 격한 대립도 있어도. 근데 이스메트 이네니는 케말주의자이면서, 케말파시의 후계자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터키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파병 요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버나만 동반 끝까지 가고 터키의 젊은 장군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참전을 안 한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멘데레스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터키는 유엔 창립 회원국입니다. 국제통화를 시작한 결의가 있고, 그리고 자기는 형제민족 위에서라면 자신의 새 아들 정도를 보내는 곳에 다 참조도 방세지 않을 것이다. 명언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서로 대치가 지리하게 대치가 이루어지고, 이때 누가 오냐면 터키 민심 자체적으로도 참전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앙카라에서는 참전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2만 명이 모아집니다. 이스탄불, 부르사, 뭐 이런 데서는 이미 그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 멘데레스하고 그 이네니하고 그리고 그 제자라바가 그 대통령 그 상대 대통령하고 이 서로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저 호버트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터키를 나도에 가입을 시키는 걸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제 원조를 해주고 터키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게 도와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이 합의 봐서 결국 파병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피 말리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이 장면이 바로 터키 부산항에 입항하는 장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약 5천 명의 선발대가 1951년 10월 17일에
이게 부산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기록에 의하면 15,000명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비사국으로 제외하고 순수한 군사국 그런 그 전투 요원일 것으로 추정돼요. 이렇게 3년 동안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그 3년 동안 전쟁하고 뭐 소진되었던 병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력 교체해서 계속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예, 임무 교대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이렇게 동작한 데가 터키군 3만 명. 그 규모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 사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터키군은 가공할 만한 육박전을 펼치면서 중공군과 북계군을 물리쳐가기 시작해요. 최전선에 들어와 있던 군대가 한 약 5천 명 정도. 그리고 그 정도 여단도 파견이 된 것뿐만 아니라 최전선에서 이제 그 압록강 그 압록강이 있는데 그 청천강 예, 맞죠. 압록강 맞죠. 청천강까지 내려가서 중공군과 육박전을 벌이는 그런 건데 이 안에 슐레이만 있었죠. 터키군들은 이제 군우리 전투 그 김양장 우리 용인의 예 용인의 김양장 용인 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양지파를 그리고 태교 등에서 태교 등의 전투에서 큰 전복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사를 이렇게 보면은 유교 전쟁 때 이제 터키군은 백병전이 워낙 강력했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후에 밖에 무조건 전진밖에 없어요. 후퇴는 없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무조건 전진. 그러니 사상자 가장 많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총에 착복하고 돌진한다고 근데 이 토끼군은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전진할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토끼군이 가고 중국과 북한군을 예, 완전히 괴멸시키죠. 그래서 이런 토끼군을 두고 북계군하고 중국군들이 굉장히 토끼군을 두려워해요. 예, 두려움이 막 달려드니까. 그래서 미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사자, 미군과 영국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사자를 기록합니다. 966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00여 명이 부상을 입으셨어요.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참전 부분에 대해서 터키 언론에서도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네, 신문으로 나오죠. 미국이 전후에 이제 약속들을 터키가 6.25 전쟁에 참여해준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시키고 경제원조까지 다 해줍니다. 지금 터키 나토에 가입되는 이유가 6.25 전쟁 때문이에요. 멘데레스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출간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요. 그리고 멘데레스가 이런 자본금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제 매물을 받아왔던 터키 농촌이라든지 경제국에 막다 투자를 시작해요. 맨데레스는 이제 자기의 정적인 인행이하고 그 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절대적으로 권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었던 전쟁이 바로 유교 전쟁입니다. 맨데레스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굉장히 고마운 전쟁입니다. 근데 그러한 맨데레스가 어떤 사람이냐? 맨데레스는 결국 유교 전쟁 이후에 독재를 해요.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 길은 같습니다. 최후도 같아요. 근데,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갔지만, 이분은 달라요. 절대 권력을 둔축하고, 10년 동안 독재를 하고, 두 번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계속 재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맨데레스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허약함이 나타나고, 터키는 갑자기, 상승 곡선을 보니까 갑자기 하향 곡선으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사회구가 터져요. 1960년에. 근데 터키에서 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독재자 멘데레스를 끌어내리자 그래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그거를 이제 진압을 명령했던 군인들이 갑자기 쿠데타에 돼요. 그러면서 멘데레스 정권이 체포를 받아요. 결국 군부 쿠데타로 체포된 멘데레스는
군사들 반사 사형으로 먹고 처형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다르게 결정하셨죠. 근데 멘데레스에 대해서는요, 터키 역사계나 이제 터키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인물이에요. 독재를 하는 게 나쁘다 이거 첫 번째로. 근데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터키가 이 지금 위치까지 올렸었는데도 멘데레스에 돈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악한 멘데레스에게는 고마운 인물이에요. 어찌됐든 보내줬잖아요. 우리에게는 고마운 인물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네, 터키 위치에서 독재자다 뭐다 이런 분들이 있고. 앙카라 중앙역에 가보면요, 코레 화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어예요. 그걸 뜻하는 이제 터키어인데, 터키군의 이런 순관 희생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973년, 터키공화국이 50년째, 나라가 세워진 지 50년째 되던 해, 우리 그 정부 박정희 대통령이, 예, 이, 그 터키에, 터키를 방문하셔서, 예, 그 여기서 회담도 갖고, 당시 대통령하고 회담도 갖고,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여기 자금을 지원해서 추모탑을 건설해줬습니다. 예,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 군인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터키 군인들의 명복을 빚고, 그리고 그 희생, 그 희생을, 값진 희생을, 예, 또, 그 기념하기 위해, 값진 희생을 또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탑을 쌓아놓고, 그 지금도 추모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공원 옆에 목표가 지금도 터키에 있어요. 있는 거를 실제로 제가 그 구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제가 터키에 가면은, 이거 이제 목표를 한 몇 장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면은, 선물로 그, 한 장씩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한 장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터키의 흔적이 있어요. 터키군의 이런 활약했던 흔적이 있는데, 터키군 참전 주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앙카라 학원이 만들어져요. 이러면서. 수원 쪽에 앙카라 학원이 만들어지고, 또, 이 수원에 가보면은 앙카라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이 길을 잘 바꿔야 되는데, 이 길 명칭도 바꿔놨습니다. 뭘로 바꿔놨냐. 여기 보면 성호동로 14번길이라고 써있죠. 앙카라 길을 성호동로 14번길로 바꿔놨어요.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진짜 한국이, 우리 한국이 터키의 이런 그 도움을 기억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치가 지났어요. 이렇게 그림법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용인하고 터키 사이, 용인하고 수원 사이 길에, 예, 이 찌르키에의 그 개막식이 열렸는데, 왜 이런 개막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터키, 원래 이제 터키군이 용인하고 수원 사이에서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고 그랬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좀 뭔가 좀 굉장히 애틋해 보이지 않습니까? 터키 군인들은요, 우리나라 그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뭔가 이제 터키를 가르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림책 같은 것들을 많이 선물을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예, 그림책에 나오는 동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좀 친밀도를 쌓아놨다고 해요. 예, 아이들처럼. 보면 이 아이가 아이들하고 다르지만 아이가 같이 보지 않습니까? 뭐 비슷하죠. 예. 이런 터키군의 선에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터키를 혈맹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동상부터 바꿔야 돼요. 동상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상이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요, 진짜 혈맹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거리 벽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참전 군인입니다. 네. 이분들의 별명이 뭐냐면 꼴의 가지라고 해요. 신앙 가지란 뜻 자체가 신앙의 소재라는 뜻인데 꼴에는 한국이죠. 한국을 수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터키 목사들에게는 그래서 꼴에 다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오렐리로 이렇게 바꾼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각별히 애정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은 오렐리, 뭐, 무스타파 오렐리,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분들 있어요. 앞에는 이 사람들이 그 무슬림식으로 이름을 사용했으니까 무스타파는 이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무스타파 오렐리, 뭐, 이스타 오렐리, 뭐, 무스타 오렐리, 이런 식으로 바꾸는 한국 전쟁 때 이렇게 모아둔 혈맹인데 한강의 기적을 이용해서 유럽 국가도 잘 사는 국가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을 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것에 대한 보람이 있다. 어떤 보람이냐?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 싸워도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국가였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봤습니다. 3, 4일 전 때 한국과 터키 또 감동스러운 그런 드라마. 이 감동스러운 드라마는요, 역성어도 나오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그 신문으로도 나오고, 터키 내에서는 진짜 축제였어요. 48년마다 월드컵이 진출했고, 월드컵 3위라는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엄청난 터키 내에서도 센세이션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한국이 터키를 형제 나라로서 응원을 하고 보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 높았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많이 도와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터키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당시에 터키 응원해 주자는 분위기가 엄청 났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제 배치되는 부분인데, 이때는 한국 사람들은 잘 아시죠? 냄비가 끊는 게 엄청 빨리 끓고 식는 것도 엄청 빨리 식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줄 것 같이 이렇게 냄비가 팔팔 끓듯이. 그리고 대역 태극기하고 월성이라고 보면은 아이린 분수가 펼쳐져 나오니까 가깝기는 다 감동받았습니다. 아, 진짜 한국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줄까? 역시 형제 나라.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언론들을 계속 내보내요. 터키에서는 한 달이 나와, 이 얘기가. 월성기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한국과 삼사위전 얘기, 뭐 이런 내용이 한 달이 나와, 되는 거야. 제가 있을 때도 한 달은 되고 나서 터키에 있어요. 근데 경기 전에 유교 천재무사들이, 당시에 터키의 무사들이 한국을 찾았어요. 삼사위전 때 찾아와서 기념사진도 찍고, 직접 경기도 관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흔히 터키에서 이 TV로 보면 이 장면이 진심 장면이에요.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로이터 등의 외신들이 이 경기를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3-4위전, 한국어 터키어 3-4위전을 두고 역대 월드컵 경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경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진짜 월드컵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로 지금도 존재했어요. 그 덕택에 우리나라는 터키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실적으로 올리는 삼성전자가요, 엄청 상승했는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엄청 상승을 했죠.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거는 뭐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그리고 보셔서 2020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매출을 보세요. 터키 스마트폰 보시면은 시장 보시면은 압도적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에서도 사실,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압도적이긴 한데, 이건 러시아의 그 기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터키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케이팝이죠. 그 다음 호감도 높은 거. 2010년대 이후에는 한류의 영향이나, 뭐, 영향을 받아갖고, 케이팝, K무비, K드라마가 인기가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또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K-POP 때문에 좋아하고 BTS 때문에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K-POP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있고 우리의 전통 예술이 있는데, 우리의 전통 예술이 저는 K-POP으로 좋게, 저 K-POP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걸로
그 도배가 돼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말 하면 좀 또 이제 제가 틀딱이라서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 역 그 뭐냐면 이슬람 국가에서 그것도 이슬람이 많은 한 70% 되는 국가에서 다리 이렇게 벌리면서 춤추고 여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터키인들하고의 그 관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커플들. 한국과 터키의 국제 커플 수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요. 뭐냐면 이제 남녀는 서로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 커플 중에서 이런 커플 이제 그 단톡방도 있어요. 국제 단톡방도 있고 한국 터키 그리고 뭐 이 위에 부모님이 숨긴 여권을 재발급받아서 한국 남자가 결혼하는 19살 터키 여성도 있고. 네, 그 정도로 한국하고 터키는 젊은 애들은 6.25를 잘 모르지만 6.25를 찾아왔던 그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DNA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입증되는 거죠. 이걸 다 보면 DNA가 끊기는 겁니다. 연평도폭의 때는요 한 그 참전용사의 후손으로 불리는 그 터키의 네티즌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한국은 혼자가 아니다. 50년대 내 할아버지께서 한국을 싸웠고 나도 그럴 것이다. 터키를 피해서 이렇게 남겼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참전용사의 후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동적인 그 내용을 그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터키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호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연평도폭 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살 될까 모르겠고 과연 터키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터키를 위해서 그 싸울 수 있느냐 할 때 나올 수 있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세월호 때 터키인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방송에 잘 나가지 않아요. 나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안 나가는 거지? 이때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터키인 4명이 형제 나라로서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실종자 가족들이나 자원봉사자 캠프하고 무료를 제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그런데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치지도 않는데 캠프 때문에 상대 죄송을 들뜨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항의해서 쳐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유족 당사자들이 항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왜?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의를 가진 형제국가에 대해서 그 선의라고 하는 것을 거북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와 터키어 관계를 제대로 안 쓰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터키인들도 이렇게 그 나갔던 터키인들도 엄청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케밥을 나눠주는 동안 이 사람들 좋게 얘기하고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일부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준비했던 고기는 이제 절반 정도밖에 나눠주지 못했다. 근데 뭐냐면 일부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조금 이제 그 좀 덮어주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이분들이 좀 기분이 나빴다고 해요. 굉장히 기분이 좀 좋지 않아요. 자기들은 선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이 고기 이거를 그 저기 갖고 오면 나중에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거는 그 다시 돌아가지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터키 문화에서는 음식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선의를 무시할 예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는 그 가정집을 하나를 방문하면은 그 가정집에 식사 이렇게 나오면은 3달간 쉴 정도로 쫙 가요. 음식은 배터지게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거절을 거부를 하면은 불쾌하게 생겨요. 왜냐하면 자신들 호의 이렇게 여인자들에게 호의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습관이에요. 유목민족의 간식이다. 손님을 거하게 대접한다. 그런 상황에서 토끼인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뭐냐 좀 예의가 좀 없는 거 아닐까요? 예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예의가 없는 거는 댓글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는요. 항상 토끼 관련 기사에 나오고 우리하고 토끼와 관계 기사를 보면 이런 식의 댓글 항상 나오고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토끼에 대해서 무도 무지하다는 것도 있지만 무지한 것을 넘어서서 이런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뭐 토끼는 거의 풀기족이었다. 토끼도 모르는 코로도 많이 와서 많이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 내가 반박하는 거라고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곳에 토끼구에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야 진짜 이거는 거의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좀 뭔가 이슬람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 한국에서 한국을 도와주긴 했지만은 아 이 사람이 도와주니까 탐탁치 않아. 뭐냐 미국만이 채우고 영국만이 채워요. 기독교만이 채웁니다. 기독교 밑에는 국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그 강의를 한다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토끼놈들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갖고 우리 도와준 건 하나도 고맙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왜 우리나라로 우리는 그들을 쫓아온 게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토끼나 이슬람의 도움을 받는데 차라리 북한하고 중공에 공손되는 게 낫다. 네, 그 얘기를 충격 먹었어. 이게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한 사람이에요. 이건 보수 우파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벨로그에서 제가 이렇게 남겨놨는데, 쿠르드가 우리를 도왔다더니, 쿠르드한테 그런 거는 근거는 나세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몇 명의 참배 용사가 이제 쿠르드인들이 있는데 그 쿠르드인들조차도 터키계 쿠르드인인지 실제로 쿠르드계 정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근데 터키의 국부였던 아카테크 케마파샤가 쿠르드 쪽을 리스토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건 안 나고 병력 2만 명이나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군이거든요. 그런데 그 병력이면은 암살을 적용하고 남았을 병력인데 왜 그 병력은 한국으로 오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설명을 못해요.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쿠르드의 원수가 터키인데 지가 대부분 터키인이에요. 말이 됩니까? 지 체계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뭐 때문에 쿠르드인들이 잘 먹고 상관도 없는 한국인을 돕겠다고 오겠냐. 그리고 강제동원 뭐 얘기가 있는데 현지나 유해주기 그런 유해주 문서나 그런 여러 자료들 보면 그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강제동원이라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전 대통령이 이제 야당이었던 이제 공안인민당 대표, 그리고 이스마엘 이네니 전 대통령도 쿠르드인이에요. 쿠르드가 핍박당했으면 뭐하러 이네니가 대통령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강간의 경우는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몇명 목격자들 지시 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토끼 대상원이 위험부 소년원처럼 환영하지 왜 가만히. 가만히 잡고 거기 앞에 가서 집회 연결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그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도 없고, 참전도 해 참전에 맞자 일개 소수에 불과했던 참전군이 쿠르드계 참여군인의 그 직업만 듣고 그런 주장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보인군들, 터키군인들, 그리고 유족분들의 가슴에 무술방 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라도 폐쇄시키는 거고, 우리의 TMQ도 의미를 폐쇄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이런 연설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평화의 확립을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용맹한 병사들은 영원히 지속될 우정을 돈독히 쌓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전례 없는 연대에서 생긴 끈끈한 우정이 나날이 돈독해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 전략자 동반자 관계도 격상되었던 양국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역사적인 날,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순교자들에게 자비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한국 땅의 영원한 휴지처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영웅들의 성스러운 기억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께서 그들을 영웅을 축복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한번 할까요? 아, 예, 뭐 하실 분이 있으시면. 네. 예, 아까 네. 예. 우표와 아이라우표 맞아요? 예, 저거 아이라우표. 예. 와,